나 혼자 산다 박나래가 허니제이의 순산을 기원하며 함께 하루를 보내다 임산부 요가 수업에 함께 참여한 모습이 포착됐다. 또한 그는 허니제이를 위해 뷔페에 동행하고 두 사람은 결혼에 대한 속내를 나눈다. 10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 연출 허한 강진희 박수빈 에서는 러브맘 허니제이를 위해 아낌없이 주는 언니로 변신한 박나래의 하루가 공개된다. 이날 방송에서 박나래는 허니제이의 순산을 기원하며 임산부 요가 수업에 동행한다. 그는 배가 나온 임산부들 속에서도 이질감 없는 모습을 자랑한다. 특히 박나래는 요가 수업 중 무한 들숨과 날숨을 쉬며 배속 움직임을 느끼곤 임산부보다 파뮤들에게 더 좋은 운동이라며 임산부 요가를 추천해 그 이유를 궁금하게 한다. 다음으로 박나래는 갑각류를 좋아하는 허니제이를 위해 순산기원 뷔페를 쏜다. 허니제이는 해산물 천국인 뷔페 입성과 동시에 언니 나 너무 설레요라며 감동한다. 박나래는 파뮤표 뷔페 그릇 테트리스 놓기 스킬을 발휘해 허니제이의 배꼽을 빼놓는다. 이어 박나래는 끝나지 않는 감동 이벤트로 허니제이의 코끝을 찡하게 한다. 박나래는 허니제이는 물론 배 속에 있는 러브, 태명까지 살뜰히 챙긴 선물과 편지를 건네고 허니제이는 정성 가득한 박나래의 마음에 감격한다.